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로라클론입니다. 8,000원입니다. 그 여제 금종자예요. 그냥 여제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그 금 있는 애가 있습니다. 자, 로라클론, 이게, A타입. A타입입니다. 너무 이쁘죠? 색감이 진짜 이뻐서 예전에, 아, 진짜 비쌌던 아이예요. 제 밭에 지금 A타입, B타입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15인가 20만원인가 제가 외두 사이즈 하나를 그렇게 산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 군생을 제가 여기 읍내분입니다. 여기다 하나 심고 싶어서. 자, 그때 많이 못 심었으니까 그냥. 자, 19.5cm입니다. 자, 높이 사이즈 16.5cm 입니다. 자, 읍내분 이렇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죠. 자,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잘록하니 들어가고, 자, 전이 펼쳐져 있어서 뭘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다 받쳐줄 것 같은 그런 원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읍내 꽃집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크지요. 자, 19.5cm 20cm를 다 좋아.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큐빅 색깔 고급지게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꽃이 너무 고급져 보여요. 그래서 얘를 하나 심고 싶었는데, 어떤 애를 심어야 될까 하고,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니까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뭐지? 그 안스분에다가 전부 다 창을 제가 싹 식재를 해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읍내분 요거 큰 사이즈는, 요런 창 조금 대품 아이들, 군생 대품 아이들, 거기 또 분갈이 할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짜 큰 분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뭐 30cm 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이제 얼굴은 좀 작아지고 그래갖고 그 창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저는 분갈이는 계속 진행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제가 일단은 저는 창 종류를 참 좋아하긴 했는데, 참 비쌀 때, 고를 때 이 창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날 이제 그 창들이 다 얼굴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막 어떤 애는 이름만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구민이를 사랑하게 됐지요. 네, 뭐 그렇다고 창을 뭐 아예 안 이뻐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해줄 때쯤 되면은 얘네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이뻐요. 정말 하엽도 별로.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창 종류 아이들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하엽, 얘는 정말 하엽 정리를 많이 오랫동안 안 해서 이 모양이죠. 자, 그 하엽 뛸 것도 없고요. 1년 정도를 그냥 놔둬도요, 하엽이 몇 개 안 지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자, 밑에는 지금 여기를 약간 이게 상처가 있는지 약간 목대가 망가졌거든요. 잠깐만요, 혹 좀 털어보고요. 요걸 떼내야 되면 떼내야죠. 얘네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가감이 칼질이 들어갈 때는 칼을 가위나 칼을 써서 그냥 잘라주고, 얘네들은 새뿌리를 받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그냥 좀 버리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요, 그 창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렇게 빈 깡탱이, 요 빈 깡탱이, 뿌리가 아주 비어가지고서 쪼글쪼글하니, 지푸라기처럼 말라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러져서 망가진 것도 있고요. 그런 거는 싹 다 전부 다 커팅을 해서 깨끗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다시 새뿌리 받아서 식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창 종류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계속 또 이런 종류 아이들만 키우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와, 이것도 잘라버릴까? 아유, 새꼬가 나오겠는데. 여기만 어디 상처가 난 부분이, 아, 여기를 이제 적심을 해 가셨나 봐요. 이게 사장님이 이걸 잘라서 옮겨 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머리 하나를 딴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쁘다.
얘는 떨어지네. 여기가 지금 이상하다 그랬죠? 여기 다 망가졌어요. 보니까 여기 새카만이 망가졌네요. 여기 좀 한 번 더 다시 또 코팅을 또 해볼게요. 안 봤으면 몰라도 봤으니까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야. 일단 넌 밭에다 꾸고 꽂아줄게 내가. 이제 꽂아놓고 얘가 누구지 그래 어쩔 때는. 이런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진짜 요런 아이들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내가 뭘 심었지? 그냥 이런 아이들은 에보니나 창, 그 마리아 있죠? 마리아 두 가지로 그냥 크게 나뉘니까요. 모르면은 그냥 마리아나 에보니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무명이 해놓으면 되죠. 요즘 하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예쁘다. 뽀를 좀 넣을게요. 화분이 정말 넉넉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들어가면요. 한 제가 장담하건데 저 한 3년 동안 얘 아마 안 쳐다볼 거예요. 제가 아마 얘 아마 3년 동안 여기서 못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이번에는 요렇게 넣겠습니다. 탕탕이는 이쪽에다 넣고. 이렇게 해 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또 안 쳐다볼 수 있으니까 흙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라봐 요 위에서 네, 속에 요 속 좀 속이 들여다 보이네. 자 여기를 다 떼주고 오늘날 참 좋지 언니. 어 그죠. 근데 안전무장을 하고 나오셨는데 그치요 딱 그래요. 아 맞아요. 저희 작은 애도 지금 감기로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우리 박 실장 기침이 두 달 갔대잖아요 지금. 두 달 네 그런다고 나 지금 두 달 기침하고 다녀 그러잖아요. 예뻐요 언니. 그거 아끼다 똥대네예요 걔가. 제가 금 나와라 똥다. 아니 자, 봐보세요. 나 금 고른다고 골랐는데 제대로 골랐는지 찍는지 모르겠어. 나오잖아요. 여기 생장점에서 나오잖아요. 네 생장점에서. 아, 껍데기만 보니까 생장점 쪽에서 나와야 나오는 거죠. 그 양 끝으로는 나오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걔는 생장점에서 딱 나오고 있네. 잘 고르셨어요 언니. 나 저기 사러 사랑사러 왔다가 지금 사랑사는 안 가져가고 딴 거 하고 있죠. 네, 다른 거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언니. 네. 잠깐만. 자 이렇게 예쁘다. 예쁜데 넌 3년은 여기서 나오지 마라. 지금 흙도 엄청 들어가요.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창 분갈이 하는 거 중에 아마 제일 큰 화분일 거예요. 제가 거의 15cm, 14cm 화분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0cm가 다 되는 19.5cm죠. 읍내분. 자, 고급진 화분에다 넣고 있습니다. 읍내분도요, 정말 대품을, 사장님께서 이런 원래 대품을 만드셔서 그런지, 대품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런 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요, 일부러. 왜냐면, 시집을 못 가고 있는 화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날도 좋은데 왜 나랑 살자고. 자 이렇게 자 콩콩콩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꽃단지는 누구 거예요? 네? 있어요? 예? 여기 꽃단지 아 그거는 하나 남아있어서 식재하려고. 와 이거 다시 심어야 돼. 이게 너무 올라왔어.
너무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여긴 적심 자국이 없긴 한데. 어우, 어떡하지? 마사로 덮어? 일단은 심었으니까. 나중에 너무 꼴보기 싫으면 해주는데 그냥, 아예 그렇게 베기 싫은. 어, 그럼요. 얘 진짜 빨개져요. 엄청 예쁜 아이예요. 진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있는데, 물을, 그, 어떤 분들은 진짜 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냥, 약간 그냥 쭈글쭈글 할 때요. 지금 이럴 때 주시면 돼요. 지금 얘가 이래요. 어, 요럴 때 그냥 푹 주세요. 어, 그냥 위에서 그냥 맑은 물이 줄줄줄줄 밑으로 셀 때까지 그럴 때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네. 자, 요렇게. 예쁜데? 여기서 잘 컸으면 좋겠다. 얘는 하나 지지대를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말랐을 때 그냥 물을 떠주고 떠주고 하는 것보다도요, 얘 같은 경우도,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번 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줍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완전히 쭈글거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빵빵한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쭈글거렸을 때보다도 지금 요 정도에 딱 그 쭈글거림이 좋긴 한데, 그거를 꼭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창, 내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냥 보름에 한 번 딱 정해놓고 여름에는 한 달 정도를 그냥 굶기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쩔 때는요, 뭐 한 달 이상도 굶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얼굴이 작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물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뿌리를 잘라내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얘는 물을 줄 겁니다. 제가 요즘은 그냥 심으면요 바로 물 줘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냥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활착도 더 빠르고요. 얘는 지금 물이 필요한 아이고요. 그러니까 B타입은 약간의 검은, 검붉은 색깔이 조금 들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조금, 살짝 밝은 빨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깔이 들어요. 이게 A타입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 노라클론이라고 이제 흔하게 많이 사셨을 거예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예쁩니다. 요렇게. 햇빛에 보니까 진짜 더 예쁘네. 그치요? 네, 예뻐요. 그리고 이 읍내분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이 전이 퍼져 있기 때문에요, 전이 퍼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창 군생을 심어 놓으면 예뻐요. 그 뭐라 그럴까, 이 전이 퍼져 있지 않고 살짝 안으로 그 들어간 그런 느낌의 화분은 외두를 심어 놓으면 예쁜데요, 이렇게 전이 딱 펼쳐져 있는, 전이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이 펼쳐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 창군생 아이들을 식재를 하면 예쁘더라고요. 전이 약간의 받쳐줌을 하면서, 이 전이 물 줄 때도 잡기도 편하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똥똥하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물을 너무 찔끔찔끔 자주 주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냥 한번 주실 때 밑으로 그냥 줄줄줄 물이 셀 때까지 주시는데요. 자, 한번 줄줄줄 세게 주신 다음에요, 다시 다른 아이 주시고 다시 와서 그날 바로 한 바퀴를 더 도세요. 그러면은요,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처음에 줄 때는요 충분히 먹지를 못해요. 그냥 화분 이 양 테두리 쪽만 좀 저는 정도 저 안쪽으로는 푹 젖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 한번 쭉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매대로 치면 한 매대 쫙 줬다가 또 다시 다른 매대 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매대를 한 번 더 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충분히 먹더라고요. 전 요즘 그렇게 해서 애들 막 물을 주고 있거든요. 위에서도 주고 뭐 약물로 밑에서도 저면을 하고, 이제 스멀스멀 깍지가 기어 올라올 때가 됐기 때문에요. 깍지뿐만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응애도 난리를 칠 거고요. 응애는 눈에 잘 뵈지도 않아요. 겁나게 빨라갖고, 진짜 빨간색도 있고 약간 갈색도 있는 것 같은데 겁나 빨라요. 얼마나 빨랐는지 잡을 수가 없는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한 번씩 규칙적으로 줘야 되는 약 같아요. 그리고 응애하고 살충약은요,
따로따로 하셔야 효과를 더 보세요. 균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균제하고 충제를 섞어서 뿌렸더니 우리 고객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섞어서 뿌려도 되냐고. 물론 궁합이 맞는 아이들은 섞어서 해도 되는데요, 그건 농약사에서 잘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서로 궁합이 안 맞으면 또 약해라는 또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그거는 아마 농약사에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풀투머니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라클론 A타입을 업내분다 분갈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